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정말 시작인데요. 월요일 날 많은 학생들이 좀 기운이 떨어져 있지만 저만 기운이 넘치네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오늘 월요일 후딱 왔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만들 제품은요, 풀만 식빵이고요. 풀만 식빵 만드는 것은 뭐 식빵 나오면 이제 시험에서 가장 쉽긴 한데 또 쉽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이게 데미지가. 우리가 쉬울수록 그 약간의 실수가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잘했다 싶은데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편차가 좀 쉬울수록 그 편차 좁은 편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그 입장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채점하는 입장이면.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치빵. 아니, 더치빵이 아니라 풀만 식빵. 아까 우리 학생이랑 더치빵 얘기하느라고. 풀만이다, 풀만. 아, 풀만 식빵은 유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풀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 이렇게 기차 칸을, 화물칸을 보면서 연상해서 만들었다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풀만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토스트 식빵, 사각 식빵, 이렇게 이제 은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게 위, 아래.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해주시고, 균일하게. 좌우 균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저리 비가 와가지고 헛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 자, 너무 간단하죠? 좌우 균일하게 해주시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자, 일직선 3분의 1 겹치게 딱 여기 3분의 1입니다. 여기 딱 3분의 1 가슴해 주시고 방향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손으로 지그시 너무 세게 넣으면 지그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성형 부탁드립니다.